여러분들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정부, 구청, 공무원 등을 연상하시거나 법이나 절차 등 뭔가 딱딱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이를 포괄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입니다. 공익이란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롭거나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이 확대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란 거창한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자세도 공익적 차원의 활동입니다. 행정학은 이러한 공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공익이란 무엇인가? 공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국민들에 의해 구성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며 어떻게 평가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때때로 개인의 이익과 공익은 충돌하기도 합니다. 공익이란 이름 아래 개인정보가 훼손되기도 하고 인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희생시켜도 되는가?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행정학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공익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과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익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공공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학과에서는 공직자형, 연구자형, 기업가형의 세 가지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형 트랙은 국가와 지방 간의 행정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 트랙을 선호합니다. 둘째, 연구자형 트랙은 사회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 공무원과 사기업 이외의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가형 트랙은 조직의 일원으로 다양한 조직 내외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 구성원과 협력하는 직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일반기업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트랙입니다. 안양대 행정학과에서는 행정학의 일반 소양을 키우면서도 각 트랙별로 특성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랙별 담당 교수제를 운영하여 해당 교수님들이 학업과 학교 생활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는데요. 그러던 차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지인을 통해 행정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이라는 학문이 공공의 부분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직뿐만 아니라 병원, 언론, 사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양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후 선배님, 교수님들의 상담과 많은 지원 속에서 목표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대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인 인디애나 퍼듀대학과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두 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과 청지원이라는 공무원 대비 집중 교육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학회, 경인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병원, 언론 등의 MOU를 체결하여 행정 인턴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하실 때 과연 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학교 생활에 보다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와의 소통과 교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를 보다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인의 밤과 모의 공무회의 등 다양한 학과 행사를 통하여
학생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단합과 교류의 장을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튜터링과 신공재정과 같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신입생 여러분들이 보다 더 학업에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분석실에서 행정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학생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오셔서 다양한 소통과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우리 학과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뜨거운 학구열로 지금까지 다수의 공무원을 배출하였고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여러분들의 힘찬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행정학과 선배들과 교수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비상하고 싶습니다. 행정학과 화이팅! 화이팅!